저 지금 되게 당당해 보이지 않나요? 막 자신의 차 있어 보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저를 사랑하거든요. 저 제일 좋아해요. 저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막 활동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캠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 오늘은 제가 작년에 다녔던 캠프에서 있었던 좀 우픈 에피소드 한 가지를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박수! 제가 작년쯤에 학교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중국이랑 일본을 여행하는 캠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인원수는 한 200명 정도 됐는데 사전 OT에 갔을 때 저희를 딱 불러놓고 대표 학생을 선발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딱 듣자마자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나 아니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없이 바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연설을 하려고 대기를 하던 도중에 옆에 계시던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회장이 되고 싶었으면 화장부터 지우고 나왔어야지. 그러고 있으면 누가 뽑아주겠니?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세상에 21세기에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정말로. 근데 충격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화장을 지우고 연설에 나가야 되나? 수수한 모습으로 나가야지 애들이 나를 뽑아줄까? 몇 분간 심각한 고민을 한 후에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모르겠다.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갈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냥 저 화장하고 나가고 제가 잘하는 거 애들한테 얘기하고 그냥 저를 표현했어요. 제가 뽑혔을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화장을 지우고 나갔어도 뽑혔을까요? 네. 그리고 뽑힐 수는 있었겠죠. 근데 뽑히더라도 저는 기분이 썩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화장을 안 한 제 모습은 진짜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제 모습이 아니잖아요. 진짜 나다운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끌리는 걸 하고 좋아하는 걸 할 때 같아요. 자기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는 자기가 가장 잘 아시잖아요. 저는 옷 예쁘게 코디해서 입고 저 꾸미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런 저를 숨기지 않고 살다 보니까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생기는 갈등에 지금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의한 저로 사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답게 사는 제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세라시 캠프를 하면서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우리의 다름은 절대 이상하고 막 틀린 게 아니에요. 진짜 당연하고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데 막 사람들은 그걸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토스트에 된장을 발라먹는 걸 좋아하든지 아니면 완전 꽉 끼는 운동복을 좋아하든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한테 조금 관대해지고 자신을 인정해주려고 조금은 노력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저대로 열심히 살 테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